예, 플라톤은 이제 그 밀레투스 학파, 밀레투스 학파의 그 자연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상당히 그걸 뭐 체계화시키고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관념론적인 철학의 그 체계 속에 이런 그 여러 그 선대 사상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 플라톤의 그 플라톤은 학교를 설립하는데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가 이제 몇백 년간 학생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의 그 어떤 현판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 유명한 경구가 붙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플라톤 자신은 기하학의 실용성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기하학을 왜 배우냐?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배운다. 웃기는 소리야, 말도 안 된다. 그걸 바보 같은 생각이다. 기하학에 무슨 실용성이 있느냐? 기하학 실용성이 없습니다. 전혀 수학은.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선가 배우는 거예요. 철학적인 목적, 철학적인 목적이 있죠. 예, 플라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네 개의 원소에 이제 네 가지, 다섯 개의 그 정다면체를 대응을 시킵니다. 물론 정다면체는 다섯 개였고요. 원소의 수는 네 개였기 때문에 하나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정육면체가 지구고요. 정사면체가 불, 그리고 정팔면체가 공기, 그다음에 정20면체가 이제 물인데요. 하나가 남는데 정12면체가 남습니다. 정12면체가 가장 이제 9에 가깝게 생겼기 때문에 정12면체는 유니버스, 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원운동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그다음에 별의 운동을 잘 설명을 합니다. 예, 플라톤에 이르면은 예, 태양과 별, 별자리들의 운동은 이 원운동만을 사용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잘 설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문제가 없지는 않았는데 플라톤이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예, 행성입니다. 행성. 예, 당시 행성은 이제 수성이라든지 뭐 금성, 그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제 다섯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행성들이 역행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그 원운동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서스라는 플라톤의 제자가 구의 운동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 행성의 역행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예, 플라톤이 너무 기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신의 제자가 결국 이제 자신의 프로그램대로 그 구의 운동 세 개를 조합을 해서 행성이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와서 돌아가는 형태의 역행 운동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플라톤의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일부 받아들여지고 또 보완이 되고 체계화가 됩니다. 뭐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의하면은 우주 구조, 그러니까 달을 중심으로 한 달 밑의 세상인 지상계와 달 위의 세상인 천상계가 나뉘어져 있고요. 천상계에서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원동만이 존재합니다. 생성 소멸이 없고요. 대신 지상계에서는 생성 소멸과 변화가 존재를 합니다. 천상계의 운동은 원동이지만 지상계의 운동은 예를 들어서 수직 상승, 수직 낙하 운동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기는 그 비자연적인 그런 운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천상계는 제5원소인 에테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커도 돌아가는데 어떤 마찰 같은 것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대신 지상계는 이제 물, 불, 흙, 공기라는 네 가지 4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은 우주론과 물질이론, 그 다음에 운동이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체계적인 어떤 자연 철학의 체계를 그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 아까 제가 그 행성의 역행 운동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라 그랬고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그 유독서스가 그 역행 운동을 해결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해결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에 이르러서 해결이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주전원이라는
작은 소원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행성이 실제 큰 원이 아니라 큰 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주전원, 소원 위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예,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그 원 위에 원주 상에 있는 작은 원 위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해법이었는데요. 예, 이걸 이제 약간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은 저런 식이 됩니다. 예, 그 작은 원 위에 그 행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이 회전을 하면서 행성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보는 마치 이게 이제 거꾸로 한번 갔다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예, 이런 운동을 많이 조합을 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의 운동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그 설명을 해냅니다. 예, 그것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마제스트라는 책에 정리해서 담았는데요. 그 시간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지금 프톨레마이오스가 기원 후 한 100년, 200년 그때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한참 뛰어넘어서 1543년으로 옵니다. 1543년에 한 천문학자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평을 해요. 이 심원을 고안했던 자들은 겉보기 운동들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움직임의 질서라는 제일 원리와 모순되는 많은 것들도 동시에 인정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우주의 형태와 그 부분들의 정확한 대칭성을 발견하거나 추측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각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발, 머리, 팔다리들을 취해서 아름답게 조합했지만 한 몸 안에 조화롭거나 각 부분이 서로 부합되게끔 조합하지 못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을 만드는 꼴과 같습니다. 라는 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체계가 이런저런 요소들을 끌어와서 현상들을 잘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팔, 저기서 다리, 이쪽에서 머리, 이쪽에서 몸통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계속 하나로 붙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이게 아름답지가 않고 그냥 괴물 같아 보인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예,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해서의 서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자기가 본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괴물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인점을 지적을 하고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는 새로운 태양 중심설을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요, 코페르니쿠스는 과학혁명,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 혹은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요. 지동설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못 느끼냐? 왜 쏘아올린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이런 문제를 갈릴레오가 해결합니다. 예, 갈릴레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데카르트가 해결하고요. 호이겐스가 해결합니다. 데카르트, 호이겐스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뉴턴이 풉니다. 천문학의 영역에서는 티코 브라헤가 나오고 케플러가 나옵니다. 케플러의 법칙을 뉴턴이 증명하고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그 연표가요. 그러면은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 고대 천문학이 집대성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배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체계가 이게 뭔가 설명은 잘하는데 여기저기서 갖다 맞춘 누덕누덕, 덕지덕지, 괴물 같은 체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고대 그리스 과학과 과학혁명 사이의 거리가 확 좁혀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 과학의 기원이 어떤 근대 과학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치고요. 그 근대 과학의 출범이 17세기 과학혁명이었다라 그런다면은 그 17세기 과학혁명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과학이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 과학에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해석이 일반적인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런 식의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 아, 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타당하다고 생각했나? 아,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사학계에서는 대략 한 1970년대까지 아, 이런 식의 생각이 그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과학을 가만히 보니까 현대과학의 기원은 과학혁명에 있고 과학혁명의 기원은 그리스과학에 있다. 이거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현대과학이 뭐냐는 겁니다. 현대과학을 가만히 보니까 현대과학의 90%는 실험과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험과학이다. 예, 지금 하는 과학의 90%는 실험과학이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실험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문학, 수학, 그다음에 어떤 뭐 이론 물리학, 운동이론, 예, 물질이론 이런 것들이죠. 예, 실험과학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실험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면 자연을 망친다. 관찰은 좋죠. 관찰은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관찰은 좋은데 실험을 하면은 자연을 망친다.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사람이 개입하고 그거를 막 갖다 주무르고 뜯어 발기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더 이상 자연이냐? 그건 인공이지 인공. 인공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과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참된 과학의 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의 90%가 실험과학이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현대과학의 기원을 그리스에서 찾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험은 어디서 나왔냐 그럼 도대체 그리스에 없었다면은 중세에 없었다면은 실험은 어디서 나왔냐? 예, 프란스 베이컨 같은 사람이 실험 철학의 선구자였었거든요. 예, 베이컨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이렇게 탐구해 보니까 베이컨 및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한 두 가지 근원이 있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입니다. 기술. 엔지니어들이 하는 활동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 변형시키고 조작을 가하고 만들고 하는. 두 번째는 연금술입니다. 예, 연금술사들이 하는 활동에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석고, 예,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그러고 A에서 B를 얻어내보려고 그래보고 예, 하여튼 그런 거에서 실험 방법론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과학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연철학자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졌던 그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대 그리스에서 나뉘어진 과학과 어떤 실용적 기술의 재결합이 17세기를 통해서 과학적 어떤 사유와 실용적 기술이 재결합해서 실험과학이라는 것을 낳은 것이 현대과학의 기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리스 과학에서 멀어진 것이 그 근대 과학을 낳았고 근대 실험 과학을 낳았고 그 근대 실험 과학이 현대 과학의 기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 과학의 출발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루노 라투어라는 학자가 테크노 사이언스라고 부른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뭐라 그럴까 더 인식론적인 그런 경계가 사라지면서 테크노 사이언스가 되어버린 그런 것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노 사이언스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그럴 때 그거는 기술과 과학이 다시 만남으로써 시작이 된 실험과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주제 자체는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에서 말씀드릴 주제와는 또 조금 다른 이거 하나만 가지고 또 다른 강의를 뭐 해도 충분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